네, 안녕하세요. 매니 CCTV의 김민성입니다. 여러분, 그 뻥 뚫린 고속도로 보시면 아주 빠르게 한 번쯤 달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이유는 과속운전은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과속운전 사고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사고 예방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매니 CCTV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영상, 부산 외곽선 한림 2터널 터널 내부의 모습이고요. 비가 온... 오... 와... 대박! 이 뭐야! 와...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와... 보시면요, 뭐야, 그냥 폭발해버리는데요? 우측에 보면은 이렇게 발광 표지판들이 있는데 완전히 무시하고 질주를 한 겁니다. 이거는 경각심을 갖게 해주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영상, 평택 대천선 안진터널 마찬가지로 터널 내부의 모습인데요. 오, 아까보단 정체 구간이 아니어서 그런지 다소 속력을 내는 상황입니다. 혹시 왜 멈춰? 오. 근데 이게 좀 불안하긴 했어요. 다들 과속으로 냅다 안전 속도가 있을 텐데 교정 속도가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사고 영상이었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영상, 영암 순천선 신덕2교 순천 방면 영상입니다. 야심한 시각이고요. 오, 갑자기, 오, 뭐지?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앞차는 이거 지금 제한속도 준수도 잘하고 안전거리 확보도 잘하고 있는데, 아, 좀 약간 울컥하는 그런 사고 영상입니다, 이거는. 갑자기 또 오고, 오, 뒤에서, 오, 보셨어요? 좀 2차 사고까지 났어요, 지금. 또 나머지 세 번째 차가 오면서 사고 촬영을 또 받는 이런 광경입니다, 현재. 아. 네, 오늘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 사고 영상을 보시면서 고속도로에서의 과속운전이 얼마나 위험하고 끔찍한지 굉장히 또 경각심을 주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과속운전의 위험성은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통계를 보면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 사망 원인으로는 여전히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과속운전이 위험하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목적지에 빠르게 도달하려는 욕심이 앞서거나 운전 중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 과속운전을 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집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2차, 3차 대형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속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규정된 속도를 먼저 준수해야 하고요, 안전거리 확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속도로에 있는 안내 표지판을 숙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여러분, 과속하지 말고 안전속도 꼭 준수해서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매니 CCTV의 김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